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레드망고입니다. 오늘은 무좀 퇴치하는 방법을 제 4탄을 준비했습니다. 지난번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무좀 퇴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또 효능이 좋은 편백 에센셜 오일을 가져와 봤습니다. 티트리 오일을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셔도 되고요. 이번에 이제 설명드릴 편백 에센셜 오일이 더잘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제품을 활용해서 집안에도 여러 곳에서 또 쓰실 수도 있고요. 미스트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. 몸에 뿌리는 미스트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. 설명을 드리자면 편백 오일과 그리고 편백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만들어서 사용할 거랑 편백 오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편백 나무 하시면은 생각나는 게 가장 산림 나무 중에서 많이 들어있는 게 피톤치드예요. 피톤은 말 그대로 식물, 그리고 치드는 죽이다라는 합성어로 수목이 미생물과 각종 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발산하는 천연 향균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천연 향균 물질로 피톤치드의 테르펜이라는 물질이 상쾌한 숲속 향을 만들어내면서 또 유해물질 제거에 아주 뛰어나고요. 탈취력도 아주 뛰어납니다. 그리고 사람에게도 좋아서 뭐 비염, 천식, 아토피, 뭐 요즘에는 또 무좀까지 이렇게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 뭐 대장균 99.9%, 그리고 황색 포도 상규균 99.9%, 그리고 농노균 99.9%, 칸디다균이 95.6%를 살균 및 향균 기능이 있다는 그 입증이 실제적으로 나온 결과이고요. 무좀 예방 및 완화, 발냄새 제거에도 좋으니까요.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편백 에센셜 오일에서 보통 다른 데서 추출한 것보다 이 편백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제품이 효능이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잎에서 추출한 국내산 에센셜 오일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잘 가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국내산 제품 제가 이거 10ml를 한 9,000원 돈에 구매를 했습니다. 예, 에센셜 오일이 원액을 쓰시기보다 보통 캐리어 오일과 합쳐서 쓰시거나 뭐 이런 편백수에 합쳐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10ml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시고요.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이 편백수 같은 경우는 100ml예요. 100ml에 제가 3,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편백 오일은 직접 편백 오일에 대해서 뭐 편백수 같은 경우는 물과 함께 희석하셔서 요리조리 뿌리실 수 있는데요. 살균, 탈취, 뭐 그리고 곰팡이 제거에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. 뭐 침구나 소파 이런 데도 분사를 해서 진먼지 진드기를 생육을 억제하고 그리고 기피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새집 이사 가시면은 포름알데히드라고 아시죠? 유해 물질인데 그거를 요 제품을 편백수를 물과 희석하셔서 실내 공기정화에 뿌려주시면은 이게 이제 99%까지 중화가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족욕 시에도 이 편백 오일을 한 다섯 여섯 방울 떠겨주셔서 족욕하시면은 발에 있는 무좀균들이 죽는다고 하니까요.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편백 오일은 뭐 무좀 및뭐 습진, 건조한 피부, 뭐 아토피, 벌레 물린데, 뭐 모기 물린데 이런데 간지러운데도 이렇게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희석하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. 바로 쓰실 수 있는 거는
오일이 딱두 가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라벤더 오일하고 그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는 원액을 쓰시기도 하지만 요 펜백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설명드릴 뭐 캐리어 오일에 같이 중화를 하셔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제 한번 발톱 무좀과 그리고 발무좀에 쓰는 스프레이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펜백 에센셜 오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우와! 마치 그 편백나무 숲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너무 향기로워요. 되게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네요. 그럼 이제부터 발 무좀에 쓰는 스프레이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펜백 워터를 100ml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요거 제가 3,000원에 샀다 그랬잖아요. 요 스프레이 용기도 1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요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먼저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기에 앞서서 꼭 에탄올로 용기를 소독해 주세요. 펜백워터를 넣기로 하겠습니다. 100ml이기 때문에 따로 계량하지 않고 100ml 다 넣어주겠습니다.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? 아까 맡았던 향인데 뭔가 조금 옅어진 편백수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. 100ml 정도 넣어줬고요. 여기다가 에센셜 오일을 요거를 7에서 8방울 정도 넣어주실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 정도 넣었습니다. 편백수에도 원래 효능이 있기 때문에 편백 오일이 너무 많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흔들어주세요. 그다음에 뿌려보겠습니다. 요거 무좀 있는 발에 그리고 이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손을 이용해서 한번 뿌려볼게요. 향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수목원에 온것 같은 향인데 천연향으로 느껴지고요. 굉장히 좋네요.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부 진정 효과도 있으니까 이거는 에탄올 바로 피부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좀더 이제 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되겠네요. 지난번에 만든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에탄올이 좀 들어가 있었잖아요. 그것도 그 나름대로 효능이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몸에도 뿌리셔도 되고,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침구나 소파 같은 데도 뿌려주시고, 그리고 이렇게 공기 중에도 분사해주시면 좋으니까요. 활용해 보세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에센셜 오일하고요. 그리고 캐리어 오일 준비했는데, 캐리어 오일 이번에도 그 올리브 오일을 준비했습니다. 집에 갖고 계시는 뭐 포도씨유 같은 것도 괜찮고요. 포도씨 오일이라든지 해바라기씨 오일, 여러 가지 뭐 코코넛 오일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하셔서 블렌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성분은 펜백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시는 게 관건이고요. 비율은 이제 캐리어 오일이 7, 그리고 펜백 에센셜 오일이 3 정도 넣겠습니다. 이거는 계량해야 될것 같아서 계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캐리어 오일, 올리브 오일 계량을 아까 7g 말씀드렸는데요.
14g 정도 넣겠습니다. 이 오일이 잘안 보이니까요. 14g 정도 계량을 해주시고요. 이것도 계량을 하고, 그 다음에 편백오일을 이제 7대3 비율로 4.6ml 넣어줄 거예요. 네, 4.6ml까지 같이 계량해 주시면은 약 5g 정도 계산해서 아까 14g에 5g 정도 더 넣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저어서 편백오일 앰플에 요 앰플 병에다가 넣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그람이 한 19ml 정도 나올 거예요. 보통 이제 사서 쓰시는 거는 보통 10ml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두배 분량이니까. 그리고 조금 편백오일을 한 7대3 비율로 넣었을 때 효능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, 조금 편백오일 같은 경우는 원액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캐리어 오일하고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캐리어 오일을 같이 활용해서 블렌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긴 해요. 그래서 이것도 한10% 정도, 20%, 뭐30%다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효능을 조금 좋게 보시려면 30% 정도 쓰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밀수를 7대3 비율로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이렇게 만든 편백 푸드오일 제가 손톱에 한번 발라 볼게요. 이런 식으로 떨겨서 발라주시는 건데요. 전체적으로 한 방울 떡이셔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. 손톱 안에까지 해서 잘 발라주시면 돼요. 금방 또 올리브오일이라 건조가 그렇게 늦게 되지 않고 빠르게 되더라고요, 흡수가.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고. 근데 제가 이 앰플 형식으로도 만들어보고, 그리고 이렇게 매니큐어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, 매니큐어 형식이 좀더 바르기가 쉬워요. 그래서 매니큐어 공병이 있거든요. 그리고 적당량만 이제 딱 발리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르시는 거라 추천을 해드립니다. 매니큐어 공병으로 만드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. 네, 오늘은 발톱무좀에 쓰시는 편백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오일과 그리고 편백수를 활용해서 무좀을 퇴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편에 준비해 봤는데요.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또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. 다음 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